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. 이 영상 보시고 이 보호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을 추첨해서 그리핏 한 줄 팔꿈치 보호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점종과학의 윤낙입니다. 오늘은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많은 볼러들이 팔꿈치 부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 팔꿈치 부상을 예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스윙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 팔꿈치 부상은 안쪽이랑 바깥쪽에 많이 오는데 그 안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골프 엘보, 바깥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테니스 엘보를 얻게 됩니다. 그렇게 된 경우에는 좀 장기간 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.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된 사람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장비를 써야 돼요. 예방의 목적이죠. 사실 뭐 아프신 분들도 조여줘서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한 줄 그리핏 한 줄 팔꿈치 보호대. 이거 그리핏에서 보내준 건데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. 저도 좀 이렇게 팔꿈치를 사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. 지금 블랙 색상이네요. 이런 식으로 안에 또 이제 그 그리핏 특유의 메모리 폼이죠.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이 메모리 폼 방향을 골프 엘보인 사람은 앞은 부위에다가 메모리 폼을 갖다 대고 테니스 엘보는 외전 바깥쪽에다가 이 메모리 폼을 갖다 대서 착용하는 것 같아요. 착용하는 원리는 통증을 전달, 그러니까 충격을 전달을 방지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깍초 이중으로 이렇게 잠궈가지고 사용하는 거 되게 컴팩트하고 좋은데요? 좀 부상당한 사람 같긴 하지만 어쨌건 좀 이렇게 압박을 해주니까 전달되는 게 좀 여기서 끊길 수 있다. 그래서 부상당하신 분들은 뭐 쉬는 게 제일 좋지만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싹 조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떨지. 자, 두 번째, 보통 스윙이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플 거고 벌써 여기가 조여와요. 제가 이런 동작을 할 때 손이 여기 안쪽보다 좀 더 바깥으로 나가는 스윙을 할 때 막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강박을 갖는 분들이 보통 여기가 아플 수 있어요. 그리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옛날에 치던 스타일이었는데 팔꿈치가 여기 아팠어요. 그래서 스타일을 바꾼 거죠. 이렇게 치면 바로 여기 아픕니다.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죠.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아프면 바꿔야 되는 게 볼링이에요. 무거운 거를 굴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. 이 볼링 중독자들은 쉴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무조건 팔꿈치랑 손목이 일자가 되는 방향성이에요. 어깨에 힘을 빼야겠죠. 이 어깨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봤을 때 스윙이 저도 원래는 이렇게 치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 그리핏 한 줄 팔꿈치 보호대 착용하시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스윙을 하실 때는 앞뒤로만, 이 앞뒤로만 움직이려고 해야지 이렇게 온다든가 너무 이렇게 온다든가 하면 굉장히 부상의 위험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보통 팔꿈치에 많이 와요. 이게 무겁기 때문에 블링공이. 그래서 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굴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일자라고 생각하면 내 기준 일자예요. 그게 아니라 레인 일직선상이잖아요. 거기에 90도 되는 스윙을 해야 돼요. 레인이 앞에 있으면 그냥 앞으로 스윙을 해야지 내 골반 타고 나오는 스윙을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말아오는 스윙을 한다든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상의 가능성이 좀 있다. 부상을 방지하려면 미리미리 좀 올바른 좀 이렇게 좀 간단하고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간혹 가다가 여기랑 여기가 너무 도져가지고 이제 이런 데도 아픈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이 안에 홈, 연골이라고 하죠. 그런 데도 이제 아프면 큰일 나는 건데 이거 쉬어야 돼요. 쉬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는 거의 털어치는 분들이 좀 아플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따라한다고 이제 선수들 따라한다고 팔꿈치를 이렇게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. 팔꿈치를 사용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. 막 이만큼씩이나 가져오고 어색한 거죠. 한번 잘못된 예 보여드릴게요.
저절로 팔꿈치를 많이 쓰자마자 이렇게 감아지는 스윙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. 이거 팔꿈치를 이만큼 가져오는데 감으면 또 상관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일자로 빼려고 해요. 팔꿈치 많이 가져온 거를. 그러면 여기에 무리가 오는 거야. 제가 이거를 여러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. 팔꿈치 아파하는 사람들이. 그래서 팔꿈치 사용은 봐봐요. 바로 트랙이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원래 트랙이 절대 이렇게 안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볼링을 오래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원래 팔꿈치는 거둘 뿐 커핑을 해야 되잖아요. 커핑을 하는 만큼에 커핑만 하려고 해도 팔꿈치는 저절로 들어가요. 그래서 커핑이 안 된다 그러면 팔꿈치 더 써야 되고 커핑이 된다 그럼 팔꿈치의 힘을 점점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팔꿈치를 아예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목 가지고만 볼링을 좀 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팔꿈치가 아프면 개손해니까. 그리핏 한 줄 팔꿈치 보호대에 지금 착용하고 쳐보고 있는데요. 굉장히 잘 쪄주고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테니스 엘보 왔던 사람으로서 좀 이거 좀 추천.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리핏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. 이 영상 보시고 이 보호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의 추첨에서 그리핏 한 줄 팔꿈치 보호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해서 일단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이 메모리 폼이 딱 잡아주니까 바깥쪽에도 이제 해보면 딱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살아있는 거지. 그럼 풀샷 한번 해볼게요. 일자로 스윙 일자로 가볍게 이렇게 앞으로만 보내려고 해야지 뭔가 이 잘하려고 싶은 마음에 그건 알지만 그래도 다치면 개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거 좀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팔꿈치 아프신 분이나 아프기 싫으신 분들은 한번 구해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으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